파리에서 대한뉴스 문학수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조르주 봉피두 프랑스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김종필 국무총리가 이곳 오를리 공항에 도착 프랑스 관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시가지는 갑자기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 잠겨 침통합니다. 4월 6일 이 유서 깊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고 봉피두 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영결 미사가 집전됐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우리나라의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문특사로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에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조르주 봉피두 프랑스 대통령은 1969년에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드골이 부르짖은 위대한 프랑스란 구호를 내걸고 유럽의 정치 중심부를 파리에 가져오려는 원대한 작업을 벌였으며 치밀한 두뇌와 정치적 재능, 외교술, 행정력 등이 인정을 받은 정치가였습니다.